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차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박동춘입니다. 고려시대 차 문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려시대는 어느 시대에 비견해서도 가장 아름다운 차 문화를 완성하고 그런 문화를 향유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차 문화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 만한 그러한 형성과 완성을 했던 시기를 고려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려시대의 차 문화가 어떻게 해서 이런 완성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실현해낼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찰의 차 문화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우선 사찰은 우리가 7세기에 선종이 그 중국 당나라로부터 들어온 이래에 차 문화는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문화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승려들의 도당을 해서 구법을 했던 승려들에 의해서 그 당나라의 차 문화가 들어와서 신라의 왕실에 소개됐지만 초기에는 그차 문화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이 실현되지 못하고 이것이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 차에 대한 차 문화가 왕성한 문화의 어떠한 토대와 기축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구산 선문의 개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사찰의 차 문화가 고려 시대의 차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계층으로 부상했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차 문화는 왕실의 귀족층, 또 후에는 관료 문인들까지 확산되면서 고려의 풍부한 풍성한 문기 있는 차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차 문화의 사찰 차 문화의 기원이라고 한 것은 아까 설명한 대로 선종의 도입, 특히도 남선종의 수행과 차가 융합되면서 그것을 이끼었던 고당의 구법승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려에 와서는 이차 문화가 고려적인 색채와 문기를 가지고서 고려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닌 그런 차 문화를 형성했다는 것이 고려 차 문화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려 시대의 차 문화의 형성 배경은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그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명전이라든가 또한 그 차를 향유했던 그 공간이 사원을 중심으로 그런 차 문화가 형성됐고, 이런 것들이 왕실이나 이런 데까지 확산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려 초기에는 그 왕실에서는 불교의 행사, 특히도 왕실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왕이 직접 차를 갈아서 부처님께 올리는 것이 고려 사회의 이런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려에서는 이 차라고 하는 것이 선진 유물이라고 하는 문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또는 왕의 하사품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것이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품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려에서는 이차 문화가 특히 왕실 귀족과 수행승들과 문인들에 의해서 형성된 특별한 문화의 계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시대에 비해서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이 귀족의 향유되었던 이 차문화는 차완이라든가 특히 고려시대의 차완이라고 하는 청자의 완을 완성했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들여왔던 완품의 차이지만 지속적인 손과의 교류를 통해서 전문화된 차의 이론가, 바로 전문화된 차의 이론가들은 승려들입니다. 이런 이론가에 의해서 송대와 비견할 수 있는 차품이 계속적으로 발전됐다는 것이 바로 사찰 문화의 차 문화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 명전이라고 하는 차 놀이는 승려들이 주도한 그러한 차 문화였고, 바로 사찰은 차 문화가 향유된 문화의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의 다구의 완성 시대라고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선종의 승려들에 의해서 월주 청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새롭게 그 문화를 가져오고 온 선종의 승려들은 당나라의 완품의 차를 가져왔고 다구를 가져왔죠. 그런데 그때에 바로 월주의 청자를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고려 사람들은 지혜로웠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의 풍토와 기호에 맞는 다구와 차를 완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대부분 10세기 말에서 11세기, 12세기에 와서는 다구나 차품이 완전한 고려색을 띤 그러한 차와 완이 생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자 다완이죠. 그래서 청자 이 다완에서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가루차를 마시는 시대였고 또이 가루차라고 하는 것은 거품을 남겨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산차를 마시는 용구가 이런 용구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비적으로 가루차를 만드는 용구는 옆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각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 가루를 이렇게 격불하게 되면 거품이 생기기 때문에 거품과 우러난 물을 같이 만드셨던 이 고려시대에는 완의 각도가 이렇게 각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을 댔을 때이 거품이 잘 넘어갈 수 있는 디자인이 된 것입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고려 사람들은 과학화를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차가 빛나게 될수 있는 투명한 청자차잔을 완성했던 시기는 11세기, 12세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고려시대의 다완이라고 하는 것은 용구의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디자인적인 것, 그 다음에 이 다구가 갖는 도자기의 품질 면에서도 최고의 극상품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고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려시대의 우리의 조상들은 어떤 차들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명칭해서 고려차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가루차를 즐겼던 시대이고 그때의 이름은 단차나 연고차, 백차를 마셨던 시대입니다. 백차의 이 차라고 하는 것은 12세기에 송나라의 휘종이 애호했던 차 이후에 이러한 제도법이 새롭게 출현됐는데 이것이 고려에서도 향유됐던 차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대략 고려에서 생산됐던 차들은 대부분 다촌이 형성됐었고 거기에 다소가 있어서 전문화된 그룹에 의해서 차가 생산됐던 시대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생산되는 차의 종류들은 대부분 단차류, 연고차류, 백차류인데 그 명칭은 내원차라든가 유차라든가 조화차라든가 그 다음에 그 청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차라든가 이러한 차들을 만들어서 귀족들과 문인들, 특히도 수행승들의 수행을 돕는 차가 향유되었습니다. 이렇게 고급차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고려에서는 소음과 유기적인 그러한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제다의 방법 또는 차의 새로운 향유법들이 속속 고려에 소개됐고 이것을 벤치마킹하면서 고려화를 했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 사람들의 이 지혜는 바로 우리가 특별하게 고려 시대를 가장 완성도 높은 차 문화를 형성했던 시기로 보는 이유는 첫째,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가 있었고 이분들이 바로 승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차완을 만들 수 있는 도공들. 이 도공들은 그러한 고결한 품격을 가진 차 문화를 즐겼던 바로 지식인들, 그다음에 귀족층들의 안목에 의해서 이러한 디자인들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차 문화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도 있고 도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차를 즐기는 사람들의 격조입니다. 그런데 고려 시대에는 귀족들과 수행승과 문인들이 주로 차 문화를 형성했던 대표적인 그룹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안목과 그러한 지혜와 그다음에 문기 있는 학문적인 어떠한 그러한 눈높이가 고려 문화에 이렇게 함의된 시대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려 시대는 신라 말에서부터 고려 차 문화가 들어와서 고려 시대에 이르러서
최고의 완성된 차문화가 형성된 시기고, 아쉽게도 이것은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그 문화의 결이 이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았던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20일에 개막 예정인 안양박물관 계획전시, 안양의 기틀을 다지다 안양사의 흔적에 오시면 사찰의 참문화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고 이해하기 좋은 기회가 될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많이 찾아오셔서 고려시대의 참문화, 특히도 사찰을 중심으로 했던 그러한 고려의 참문화가 얼마나 융성했었고 아름다운 참문화의 시대를 열었는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